안녕하세요, 민고예요. 저는 요즘 가민 베뉴SQ라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말 제 주변에 그냥 일반 워치보다도 이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가민 베뉴SQ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가민은 미국의 GPS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워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민 스포츠 워치를 많이 착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러닝클럽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가민 팬층이 되게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가민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점점 집에서 홈트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헬스장에서 주로 운동을 했다면 요즘은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홈트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홈트를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운동 양을 체크하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 괜히 이렇게 침대에 눕고 싶고 퍼지게 돼서 내가 원래 계획한 만큼의 운동 양을 실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요즘 가민 스마트워치를 차고 운동을 하고 내가 얼만큼 운동을 했는지 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얼만큼 운동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얼만큼 운동을 했고 심박수는 어떻게 되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더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품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이비 컬러를 착용해봤는데요. 가민 베뉴SQ는 1.3인치의 사각형 모양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화면이 넓다 보니까 시야가 상당히 시원하고요. 무게의 경우에는 37.6g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무겁지 않게 손목에 차고 다니실 수 있어요. 충전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일까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사용 가능한 거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시계는 방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샤워를 하거나 수영을 할 때도 딱히 시계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운동을 하되 손목에 가민 베뉴SQ만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홈트 말고 야외 운동을 할 때도 가민 베뉴SQ와 함께 했어요. 이날은 가민을 차고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운동할 때 심박,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측정도 되고요. 호흡 추적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균 심박수와 예상 땀 손실도 나와요. 운동 말고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 측정도 해줘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경 주기 관련 앱을 따로 다운을 받아서 이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가민 앱에서는 운동 관련 정보들과 함께 관리가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문자나 전화 알람을 손목 진동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앞으로 열심히 가민 베뉴SQ를 차고 다니면서 일상을 더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누려봐야겠어요.